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지난 1994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 싱가포르 유학 도중 여러 대의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까지 집어던진 죄목으로 대형 6대와 징역 4월, 벌금 2,200달러의 선고를 받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청소년에게 만약 대형을 주게 된다면 미국인들의 싱가포르 관광을 중단하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을 철수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마이클이라는 청소년의 태형을 막고자 소리 높였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에 가세해 태형은 구시대적인 야만적 형벌이라면서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들만이 아니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탄원서를 보내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형을 막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미국인들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국의 법에 따라서 8대의 태형 선고를 6대로 감면해서 결국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와 자존심을 세우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 실례를 말씀드렸을 뿐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은 기본이고 심지어 살인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미군들이 한국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마디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소파 협정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미군 측으로 인도해야 하고 미군 당국은 중범죄 범인을 미국으로 부랴부랴 보내면서 그야말로 자국민을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미군들의 범죄를 보고도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처럼 미국인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죄는 맵지만은 윤창조 씨를 미국으로 보내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창조 씨를 미국으로 보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윤창조 씨의 죄는 엄벌을 처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한인 여성 매춘으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서 한국 여성이 공항에 입국할 때면 이민관들이 한국 여성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한국 남성들까지 성희롱하러 미국에 오느냐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때다 싶어 별일을 큰일로 확대 보도할 건 뻔한 일이고요. 물론 청와대 대변이라는 사람이 추잡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윤창중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더 큰 국격의 손실을 가져올 거란 생각입니다.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서 큰 산불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까지 감싸 안으며 있는 법, 없는 법 다 동원하면서까지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우리는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보호는 고사하고 내동댕이 치기 위해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중 씨 개인의 범죄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원칙을 갖는 자존심과 미국처럼 자국민을 보호할 줄 아는 자존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